앞차를 따라 정차하던 도중 갑자기 뒤차가 추돌하면서 2차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후방 영상입니다. 추돌 직후 동승자들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역시 조수석문을 통해 하차하는 게 보이죠. 일행은 주변을 살피는 듯 싶더니 차를 버리고 슬그머니 도망을 갑니다. 경찰에서는 뭐 그 찾으러 나가봤는데 외국인들끼리도 뭐 가명을 쓰고 그 외국인들끼리 서로 알려주면은 뭐 보복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사고 지점에서 불과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외국인 뺑소니범을 잡지 못했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은 또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추돌한 앞차 역시 사고를 당했음에도 현장에서 사라진 건데요. 앞차도 똑같이 외국인 차예요. 초세가 포함이 안 돼요. 대포차는 구매 후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의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차량을 말하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몰다가 사고가 날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체류자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를 하느냐. 결국은 그 싼 값 때문에 또는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외국인 뺑소니범을 검거한다고 해도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충북의 한 도로, 제보자의 앞차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야, 뺑소니다. 잡아야 돼. 사고 수습은커녕 그대로 달아나는 가해 차량. 극적으로 따라잡은 5명의 뺑소니범들은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 사람 쳤잖아요. 아,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지금. 아, 다 찍혔고. 외국인 뺑소니범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 상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법에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이 주어집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사고들은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는 건데요. 가해자들이 몰던 자동차의 명의가 이미 출국한 외국인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헐값을 넘기고 간 차량이 돌고 돌아 대포차가 된다는 뜻이죠. 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차량은 도주 아닌가요? 외국인 관리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는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마치 그 핑퐁 게임처럼 서로 간에 그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각지대의 그 구멍은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외국인이 소유한 차량의 양도 양수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범칙금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혹시 그 교통사고 범죄와 연루가 되었는지 연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그러한 경우 출국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제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적 제재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기관 간의 데이터베이스의 그 공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